그러면은 그 재발전이의 그 암은 원바람과 같은 건가요? 우리가 그 원바람이 있었을 때이 암세포에서 다시 재발하거나 전이했으면은 그 암이 그 암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가 달라지느냐? 네. 성질이 달라져요. 암이. 원바람이 어떻게 보면 가장 순한 암이에요. 모든 우리 환자들 중에서 처음 발견했을 때그 암은 그 당시에 제일 순한 암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순한 암인데 이게 이제 재발을 하거나 전이 됐을 때 뭐그암 육안으로 보는 것은 똑같겠죠. 하지만 가지고 있는 성질은 달라서 저는 이 암은 같지 않다고 봐요. 예. 이미 왜 여기서 살아남을 때는 어때요? 우리가 아주 그 어려운 환경에서 어렵게 어렵게 살다 보면 사람이 독해지잖아요. 암도 마찬가지예요. 독해지는 거예요. 왜? 이 숙주 환경에서 안 죽고 살아남았어요.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는 뭔가를 지금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갖추고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뭐 내성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항암에 대해 안 듣게 되는 내성이 된 경우라든지 그리고 이제 암세포가 이렇게 성질이 과약해지면 나중에는 어디로 가느냐? 줄기세포라는 걸로 만들어져요. 이게 암은 줄기세포는 되게 이제 우리가 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정자하고 난자하고 만들어지면서 이게 이제 계속 분열만 했던 이런 세포들을 우리가 이제 줄기세포라고 하는데 분화가 안 되고 그 세포가 어떤 기능할 수 있는 특성을 아직 만들기 전 단계. 이걸 이제 줄기세포라는데 암세포가 그 상태로 가버려요. 이 상태로 갔을 때 가장 생존력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몸에서 면역세포 공격도 잘안 받고, 그리고 성장이 워낙 왕성하거든요. 그 상태가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암이, 어떻게 보면 암의 입장에서 가장 암으로서의 힘이 세지는 상태가 줄기세포 상태라고 보면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독한 놈이 되는 거고, 숙주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성체세포, 성체세포였던 게 원바람에서 나중에 재발 전이하면 줄기세포암 쪽으로 바뀌어 있어서 실제는 모양도 달라집니다. 모양도 달라져요. 그런데 내그 똑같은 세포에서 시작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미 내가 아니에요.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원바람인 세포와 재발 전이하는 세포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이 재발암과 전이암은 이게 재발암은 내가 만약에 유방암에 처음 걸렸다고 하면은 이게 한번 나왔다가 유방에 다시 생기면 재발암 그렇죠. 맞죠? 유방이 있던 자리에.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럼 이 유방에 암이 안 생기고 이번에 간에 생겼다. 그럼 이게 유방암에서 전이가 된 건지 새로운 간암인지를 어떻게 알수 그건 있나요? 조직 검사를 하면은 이제 조직 검사는 간 조직이 아니고 다른 조직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유방에 가지고 있는 세포다. 그러면은 유방암 전이암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보니까 위세포가 보인다. 그러면 이건 위암 전이암이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간암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직 세포를 검사해 봐야지만 이게 알 이제 수가 있는 어떤 암인지 알수 있다라는 거죠. 그 이제 수술을 하면은 이 재발전이가 잘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연치유 하는 분들이 이 이유를 가지고 수술하지 마라. 수술하면은 이게 예? 그 지금 미리 나가서 보이지 않게끔 뿌려진 씨앗들이 이제 원바람이 원래 그건 맞아요. 원바람은 자기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기주의야. 자기가 많이 먹고 예? 영양분도 자기가 공급을 받아야 돼. 그럼 자기가 뿌려놓은 씨앗들은 억제를 하는 힘이 있어요. 그럼 이 억제력이 원바람을 드러내버리면서 억제력이 없어지니까 빨리 클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원바람을 드러내버리고 나면 수술을 했잖아요. 수술을 하면 우리 생리적으로 수술 환자의 상처가 나아야 될거 그렇죠. 아니에요. 나아야 되면은 우리 몸에서는 면역이 떨어져야 돼. 그래야 상처가 잘 낫는단 말이에요. 생리적으로 면역을 떨치거든요. 그래서 이두 가지에 의해서 수술을 했을 경우에 재발 전이가 잘될 수가 있어요. 면역이 떨어지니까 지금 나가 있는 세포들은 자기를 공격하는 면역 세포가 없잖아요. 빨리 클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면 그걸 그렇게 그 재발 전이가 될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봐야 돼요. 그렇다면 내 것 면역을 높여주면 어떻게 되겠지? 그 방어력을 높여주면 그, 네.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좋은 치료거든요. 단 한 번에 들어가서 이마나 큰 덩어리를 끄집어 내버렸어요. 예. 이거를 끄집어 안 내고 어떤 약물을 한다든지 뭘 하려면 얼마나 이게 힘이 들어요. 시간도 그쵸. 많이 걸리고 예. 예? 이걸 하기 위해서 내 몸은 또 얼마나 많이 축이 나고 그쵸. 그럴 거예요. 그래서 수술만큼 좋은 가성비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수술을 해서 드러내지니까 그런 위험이 있다 그 말이에요. 뿌려져 있는 씨앗이 빨리 클 수 있는 요인들이 생겨요. 네. 그렇다면 내 것 면역을 우리가 밖에서 끌어올려주는 방법을 가미를 한다면 가성비 좋은 수술을 하고 네. 여러분들이 준동할 수 있는 것은 면역세포가 억제를 해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이 가장 좋은데 이게 이제 수술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생기니까 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구덕이 무서우니까 장 담그지 마라 이런 거 하고 갔거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장 담글 때 구더기라는 게 뭐냐 파리가 앉아가지고 거기서 구더기가 생기는 거니까 망 같은 게 쳐가지고 파리가 못 들어오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듯이 우리 몸도 수술하고 내 것 면역을 예? 자기 스스로의 면역이 약하면 외부에서라도 면역을 도와주는 치료를 하게 되면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수술이 이제 암을 없애는 가장 가성비가 좋은 치료법 중 하나라고 한다면 이 사기 암 환자들은 왜 수술을 잘 받지 못하나요? 예, 이제 우리가 사기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이제 원바람에서 전이가 안 보이는 것은 육안으로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항암이나 방사선이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이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뿌려진 게 보이지 않는 씨앗이 아니고 뿌려져 있는 것도 다 커 가지고 검사상에 보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전이죠. 전이는 눈에 보이는 게 다른데 멀리 떨어져 있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있는 부분들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원바람을 수술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빨리 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이미 아주 미세한 암이 아니고 이미 큰 덩어리들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 원바람을 제거해가지고서 네. 모든 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데 우리 수술을 하게 되면 그만큼 체력적으로 떨어지고 견디는 것도 힘들고 면역 역제가 되니까 네. 수술로 인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보이는 암이 돼버리다며 전이 되나 네. 이 부분들이 확 커버릴 수 있잖아요. 더 그다음에 억제력도 사라지니까 더 빨리 클 수 있고 네. 그래서 사기 암은 수술을 해도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하지 않는 거죠. 그래도 하는 경우는 있어요. 어떤 경우냐. 네. 이 암 덩어리 때문에 네. 바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되거나 네. 아니면은 아주 중요한 혈관이나 이런데 그대로 두면은 네. 눌러서 아주 더 위험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어떤 이 암 덩어리로 해서 너무 삶의 질이 떨어지고 네. 인체가 견디기 어려운 경우에는 네.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치료 목적이 아닌 완화 목적으로 하는 치료는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사기가 됐을 때는 네. 굳이 수술은 하진 않아요.